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아, 6월 4일입니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얼굴을 보는 낯익은 사람이죠. 젠슨 황 미국 엔비디아 CEO입니다. 지금 이제 대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텍스 2024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전 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들 CEO들 대거 집결한 뭐 아주 굉장히 큰 행사가 이제 됐죠. 이 자리에서도 역시 최고의 스타는 젠슨 황 CEO입니다. 그 이름값에 걸맞게 또 새로운 신무기를 또 얘기를 해서 더욱더 여론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아는 것처럼 신무기 루빈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출시가 아직 된 건 아닙니다만 차세대 GPU로 블랙웰이라는 얘기를 많이 좀 들으셨죠. 이 블랙웰이 나오기도 전에 따지고 보면 이제 차차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루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GPU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젠슨 황의 얘기대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2026년에 루빈, 2027년에는 루빈 울트라, 그리고 이제 내년이죠. 2025년에는 이번에 출시될 블랙웰의 또 울트라 이렇게 버전이 나오게 돼서 매년 이제 새로운 GPU가 출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젠슨 황이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일종의 뭐 무어 법칙 같은 식으로 젠슨 황, 즉 황의 법칙이라는 게 GPU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어떤 GPU, 루빈이 나온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매년 이렇게 새로운 GPU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핵심 칩이죠. HBM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는 5세대 HBM3가 8개가 탑재가 되고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나올 6세대 HBM4가 8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개 HBM4가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GPU가 업그레이드될수록 HBM의 개수가 탑재되는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HBM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현재 HBM의 전 세계 공급의 9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는 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HBM 업그레이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목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부터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경쟁에서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새로 이번에 5세대 HBM3E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 납품이 되기만 한다 그러면 HBM 시장에서의 한국 시장의 장악력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반도체 ETF가 엔비디아 비중이 성적을 갈랐다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는 반도체 관련 ETF 상품이 무려 37개나 됩니다. 개별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ETF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표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면은 지금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ETF 수익률이 40%가 넘는 4개의 ETF 종목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1위를 차지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톱하고 같은 경우는 무려 수익률이 46.9%, 47%에 육박을 합니다. 보면은 엔비디아의 비중이 24.6%, 거의 4분의 1을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20% 전후, 제일 적어도 17%, 거의 18%에다라는 엔비디아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ETF 상품들입니다. 지금 뭐 오늘도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국내 증권사 모두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100 전후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앞서 이제 정다인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10대 1 액면 분할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쏠림은 너무 뭐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은 아직까지는 아주 뭐 계속해서 장밋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까요? 도요다. 작년에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글로벌 전차 판매 1위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뭐 도요다뿐만 아니라 작년에 일본 차 업체들 대부분 다 아주
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다시 일본차 전성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완성차 다섯 건 인증 사기, 그래서 생산 판매 중지다 이 제목인데 글로벌 쪽에서는 국제 면에서는 상당히 좀 큰 주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자동차는 만든 다음에 품질 인증 조사, 품질 인증을 거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 출하가 되고 판매가 되는 건데 그 품질 인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허위로 제공한 게 인증 사기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도요타, 혼다 같은 이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완성차 업체, 또 도요타의 코롤라 같이 우리도 좀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 셀링 카 이런 차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 판매 중단이 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일본 차들이 이 전기차 캐즘 덕분에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판매 1위 올 정도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 어떤 전 세계 판매량 증가에 또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일종의 사기적인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았냐. 좀 확대해서 가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게 일본 차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글로벌 신뢰감, 일본 차들에 대한 신뢰감을 또 한번 깎아내리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건데요. 특히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 2010년에 대규모 리콜 사태, 그때 1000만 대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규모 리콜 사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한번 신뢰가 크게 상실됐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지금의 자리에 왔는데 이번에 이 품질 인증 사기, 결국 말하면 신뢰를 깨뜨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요타의 명예에 먹칠도 가해졌고 향후 위상에도 상당히 좀 큰 변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차례 알고 계시고 또 그것 덕분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현대차나 이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때문에 이미 수혜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 쪽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요타와 혼다 등 이런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사기 문제. 이 부분은 또 우리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또 하나의 또 호재가 되고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육이 정말 되는 걸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전격적으로 열어서 하면서 우리나라가 영일 만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사 가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천연가스 75%, 석유 25%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천연가스만 해도 우리나라가 29년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이니까 엄청난 거죠. 이 매장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227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한 반쯤 되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배나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런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 확률은 20% 정도. 내년 상반기쯤 실제로 그만큼 부존량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정부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어제 코스피가 1.6% 넘게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냉정하게 어떻게 지켜볼 거냐 이 부분인데요. 좀 멀리긴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저는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 당시에도 영일만 그때는 이제 709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일만에 이렇게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전 국민들이 아주 굉장히 환호성을 올리고 들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차 오일 쇼크 이제 즈음이 되니까 상당히 좀 원유 가격이 올랐을 때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뭐 노래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큰 환희는 결국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매장량 거의 없다라는 결과로 나오면서 굉장히 또 큰 실망감을 줬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과연 그때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냐? 아직은 이릅니다.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지금 주가가 어제 오르는 걸 봤을 때는 정말 단기 테마주 형태로 급등,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격 매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얘기라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